신호는 여기 방에 방으로 들어가세요. 예예. 안녕하세요. 불좀 켜. 안녕하세요. 저는 장성 서산면에 사는 선순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픈 지가 10몇 년 됐거든요. 여기 방에서 누워서 자면 누워있기만 하면 막 보이고, 여기 천장에서 여기 천장도 보면 진짜 그 뭐라고 하지? 또 들은 말은 있으면 사령 같은 뭐 천장이 무슨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뭐 용이 아니라 뭔 뭐 보여요 진짜 천장에서. 여기 벽에서도 보일 때 내려와요 이렇게. 혹시 병원으로 가셔보신 적은? 네, 지금 제가 정신과 입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약을 먹어도 안 들어서 입원 안 하고 이게 이것저것 알아보고 좋은 데 가려고. 근데 약은 지금 약만 복용한 지가 10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먹어도 안 나, 그러니까 머리는 좀 괜찮아졌었는데 아직도 보이는 거하고 들리는 거는 그대로더라고요. 잠은 잘 자요. 그거 먹고. 저희 그 따님이 언제부터 저런 증상이 시작됐고요? 29살 겨울에 그 우리 조카랑 우리 아들 애들이랑 마당에서 술을 먹었었어요. 그리고 잠을 자더라고요. 아 근데 느닷없이 아침에 무섭다고 아주 뭔 사시다고 떨고 제 방으로 와요. 야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꿈을 꿨다니까는 어떤 할머니가 손톱 이렇게 날카라갖고 자기 목을 누르고 아주 엄청 무서운 꿈을 꿔갖고 얘가 아주 너무나 그게 선명한가 현실처럼 깨갖고 와갖고 그들부터 엄청 심했어요. 그날 저녁부터. 그래갖고 이제 그 어디 가서 할머니가 사주를 보는 거 있어서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거는 시간이 가야 나으니까 놔두더라고 그러대요. 약도 먹으려면 조금 먹어보라고. 네 병원을 좀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남자들 몇이 달라들어도 그 애를 못 이겨. 절대 병원 안 가려고 갖고 내가 안 먹었어. 어마무시했어요 그때 제가 먼저 막 갖고 그 밤중에도 도망 뛰어다. 밤에도 이렇게 무슨지도 모르고 얘가 겁이 많은데 무슨지도 모르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혼자 막 걸어서 장성 읍에까지만 가요. 나가 집에서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우리 집 무섭다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회자한테 갔어요. 안녕하세요. 전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둘러볼 건데, 엄마, 내가 아까 집을 왜 새로 지었냐, 쟤네 한 물어본 거는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일단 조금 딱 이야기하고 순천치가 제일 원하는 게 뭐야? 안 아프면 되는 거야? 네, 그냥 다 나았고 정상, 그러니까 일도 하고 싶고 정상적인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막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어.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서 환자 같아 살기 싫어요. 죽고 싶다 생각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일은 했잖아. 일은 했는데 잘 안 풀려. 안 풀린다. 몸이 막 아파요. 일하면. 본인이 느껴? 네. 병원 가도 증상이 없고. 네. 이유가 없고. 네, 이유가 없대 모르는데. 그래서 오늘 그거 찾자고 이렇게 신청을 한 거야. 네. 내가 여기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집에서 누가 타살을 하고 타살을 당한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엄마 타살? 부분. 이 집안에 들어서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 전에 살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안에서 누군가 살인이 일어났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다 보면 뭔가 칼에 찔리는 느낌도 들 것이고 피를 보는 느낌도 있을 것이고 죽이니 살리니 하는 마음도 든다. 이 아이 하나에서. 그런데 순천 씨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각자 각
식구들이 다, 그 가물들이 다 있다. 왜? 숨기는 것 뿐이지. 이 마음에서 뱉지 않은 것 뿐이지. 각기 서로가 보면은 네 말이 맞니 안 맞니 끝에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울컥 들지만 네. 참는 거야, 식구니까. 네. 안에 있던 아궁이를 바깥으로 내던지, 바깥에 있던 아궁이를 덮어놓던지 어떤 거에 있었죠? 아궁이, 불. 작은 옷방에. 여기 부엌이 불 때는 부엌이었는데 이거를 만들고 입식 만든 게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그거 없앨 때 우리가 뭔가 집안에 뭔가 탈을 이렇게 집을 짓거나 다시 개조를 할 때에는 뭐 이렇게 만신을 찾아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알아본다든지 손을 써놓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시작인 네. 것 같아요. 아궁이라는 건 뭐예요, 엄마? 집안에 먹고 건강하고 네. 그죠? 따뜻하게 지내고 하는 그런 공간이잖아. 네. 옛날로 말해도 성주도 네. 되고 조왕도 된단 말이죠. 네. 이렇게 조왕 화신에서 화가 좀 많이 났어. 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먹고 자라고 클 때 이렇게 겉모습만 건강하지 네. 다 이렇게 속 병이 다 들은 거야. 네. 그러면서 허주도 들어오고 조상도 들어서고 무슨 말인가 알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아프다고 딱히 병원을 가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병명도 그게 안 나오고 야 사실은 약을 먹기 싫다. 근데 이 약을 먹어야만 이 아이가 다정이 된다. 왜? 너는 약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 라는 거 다 느끼고 있다. 그렇죠. 약쟁이 같다 그냥 딱 한번 보면. 네 약쟁이가. 특히 여기서 끝없이 너한테. 그래 엄마는 겉으로 볼 때는 이 아이가 지금 신청을 했겠지만 사실적으로 여기가 제일 많이 파고들었다고. 그리고 특히 여기는 감추는 거야. 이 둘이는 바깥으로 드러내지만 이 아이는 속으로 감춘다고 네. 너희들이 무슨 말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알면서도 참는 거야. 네. 근데 그 칼을 가는 건 자아인 거야. 결국에는 너희 둘 다 자아의 손에 잘못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 엄마나 아버지가 그런 기운들이 자꾸 느꼈던 거예요. 살기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기 어떤 거냐면 그 안에서 본인한테는 이런 조상도 왔다 갔다 이렇게 왕래를 하는 흔적도 있단 말이에요. 선씨 가정에는 이렇게 시댁으로 엄마, 시댁으로는 이렇게 청춘의 일찍이 증조 때에는 타살같이 가고 돌아오면 돌아오지 못한 분도 계셔요. 그런 분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조상이 있다 보니까 이 터에서 그런 허주도 이렇게 넘나드는 거거든요. 우리 엄마를 보니까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내가 들리는 거, 내가 손으로 잡히는 것만 믿는 사람이다. 본인이 맞잖아요. 네. 내 예감 직감만 믿지 네. 사실은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네. 싶다. 그렇다 보니까 아는 조상, 내가 아는 조상만 찾다 보니까 네. 무당을 찾아가서 풀어줬다 할 때에도 내가 아는 조상만 시아버지면 시아버지, 그렇죠. 시어머니면 시어머니 그 그렇죠. 위에 할머니면 할머니만 풀었지. 그렇죠. 이 안에서 세세하게 어떤 조상들이 왕래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가물이 들게끔 하고 네. 우리 가정 안에 뭐 때문에 이렇게 조상들이 앞을 설치고 아니면 허주들이나 이런 터주에서 움직이는 지방령이라고 하죠. 네. 터에서 움직이는 이 지방령들이 왜 움직이는지를 전혀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찾으려고도 안 했고 어디 가서 봐도 그렇더라고를 안 해요. 누구든지 여기서 봐도 그래서 신은 화가 난다. 엄마를 보면 왜 이 아이들을 이렇게까지들 놔뒀는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다 엄마가. 근데 이건 그냥 정신병이야. 이거는 그냥 너가 게을러서 하는 거야. 넌 게을러. 네가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네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지. 왜 서씨 가정이 시집 오다 보니까 너가 애비도 그렇고 너가 할배도 그렇고 다 너희들 성질 직성들이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맞잖아. 내가 너희 집에 이 집 구석에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산 것뿐이지 다 똑같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엄마가 귀도 닫고 눈도 닫으려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노 진짜 이 집 안에서 형제들끼리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걸 막자고 서씨 가정이 오늘 신청도 하고 내 동생은 잘 보면 제가 정신 그렇게 뭐라 하지 머리가요 그러니까 소리가요 그러니까 그 헛소리가 한 소리 잠깐 쌤 이야기할게. 너는 환청과 눈에 보이는 걸 즐기거든. 아니다 아니다는 넌 즐기거든. 그런 거 있어. 맞잖아 즐기잖아 너. 재밌는 게 아니야. 재밌어. 근데 넌 즐긴다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귀신을 불러 그르는 격이 되어버리고. 왜?
약을 마약을 하거나 뽕을 하면 어때요? 그걸 즐기려고 먹죠. 예, 그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신경 안정 수면제인가? 근데 이제 다 맞아 떨어지지. 어떤 뭐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러면 옆에서 보는 아이는 여기에 왔을 때는 이 아이한테 그 증상을 느끼게 하고 여기 왔을 때는 이 아이한테 그 증상을 느끼게 해. 제일 많은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제 악질이고 숨기고 뭔가 그래 해야지 하고 계획을 잡는 거는 누구한테 간다? 저기 너희들 딱 그러다가 내 손에 다 죽는다. 내가 언젠가는 너희들 다 가만 안 놔둘 거다. 이 숨 안에 숨어 있는 거야. 얘네들은 바깥으로 계속 사조상 표출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 제자가 오늘 보니까 이틀을 나중에 올라가기 전에 마무리 짓기 전에 조금 둘러서 애둘러서 제가 이렇게 보고 기운을 좀 다 잡아는 줄 거예요. 어주가 있다면 물리기도 하고 이 제자 몸으로 싣고 다시 올라가서 묶고 결계를 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엄마 첫 번째는 이걸 알아야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잃게 생겼다. 우리 이게 얼마나 그러면 창피한 일이고 근데 우리 가정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다 지금. TV 보면 그렇잖아. 부모가 자식을 찔러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찔러 죽이고 하는 거. 요즘 그런 거 너무 많이 나오잖아. 눈에 안 보인다고 엄마가 이때까지 안 믿었던 것이 지금 일어나기 직전이다 엄마. 그래서 서씨 가정에 송씨 명당에 이랬던 저랬던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오늘 이 날을 잡은 거고 보니까 이렇게라도 인연을 잡아서 자식들 지키라고 한 거니까 엄마도 이제는 그만 그러니까 이걸 다 잡고 갈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오늘 이렇게 터 안에서는 마무리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서 영적인 게 더한 게 있다면 찾아내고 오늘 뿌리도 뽑고 한번 해봅시다. 소를 키우는 흔적이 웅이 굉장히 세게 들어온다고 이 집은. 아버님이 키웠어. 저희는 안 키웠는데. 내가 보니까 여기서 탁 여기로 탁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탁 돌아오니까 소가 웅이 하고 웅이 굉장히 크게 위하던 가정인데. 혼자 우리 갔는데요. 그럼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미. 뭔 말인 건 알겠죠. 이렇게 웅을 크게 위하던 집인데 이걸 다 물려버리고 없다 하고 그때부터 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렇게 아프게 시작하고 그랬던 거야 엄마. 그래서 이거 오늘 이 기운을 물려주고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막상 집에 도착을 하니까 집 안에 어떤 손을 댄 것이 많았습니다. 저 집에 들어간 지가 한 50년이 됐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집이 오래되면서부터 집에 손을 많이 대고 아궁이에다가 이렇게 부엌 조항신을 많이 이렇게 손을 많이 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를 한다고 이렇게 뭐 요즘 현대식으로 바꾸는 그 절차 안에서 어떤 방서나 어떤 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게 된 건데요. 온 가족이 다 이런 가물로 인해서 이런 살수가 동토에 있는 살수가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 그 중에서도 이 집을 선택하기 이전에 살았던 지방령이라고 하죠. 그 전부터 살았던 이 어떤 영가들이 이렇게 살인을 하고 타살로 갔던 타살을 하거나 타살로 맞아서 이렇게 갔던 영가들이 조상도 지배를 하고 그 저기 안에 있는 터주도 지배를 당한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따님이나 아들 이 두 명은 그런 어떤 기운, 이 영가의 기운으로 인해서 지금 죽이니 살리니 어떤 그런 살수가 제일 많이 비쳤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틱 현상이라든지 아이들의 간질의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 집안의 동토로 인해서 성주 조항신에서 지금 많이 화가 난 있는 상태로 거기에 들어오는 어떤 동티의 살을 맞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선생님 말씀 들고 나서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가 아팠고 그런 증상들도 있었고 또 제가 가서 어디 가서 물어봐도 그랬었고 다 맞는 것 같아 그런 게. 누나 때문에 온 건데 삼형제가 다 그런다니까 놀랬고요. 잘 풀렸으면 좋겠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임시제자 몸주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현실 가정의 손시명당한으로 이 나라를 잡을 적에 부정영장이 왜 없겠는가. 부정이라는 건 안 좋은 거 알죠? 어떤 부정이 들었다, 부정이 타서 그렇다 하는 거. 그래서 그 말만 알지. 그래서 오늘 이 가정 명당으로 지금부터 부정영장 거들어 가보겠습니다. 선시 명당에 부정행자가 걷자고 하니 예. 부정만으로 내 아니시냐? 예. 오늘 선시 가정에 부정이 어떤 부정이 있나 둘러둘러 애둘러 보니까 예. 그렇다. 그래 집을 고쳤나 어쨌나 동토가 난 부정 제일 먼저 들어선다. 아궁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궁이를 옮겼다. 들어와 있는 아궁을 밖을 내보냈다. 예. 그렇다 보니 아궁이라는 거는 뭐냐면 집안이 자손을 말을 하고 성주를 말을 하고 이 집안 식구들을 다 그러니까 잘 먹고 건강하게 잠 잘 자고 하는 기운을 말을 해요. 그래서 조왕하실에서 화가 나고 부정이 제일 먼저 타고 들었다. 그래서 그 부정하고 여기는 소를 키웠는지 어쨌는지 할아버지 때 들어왔지? 소를 키웠는지 이 소 우마에서 그러니까 소를 키우는 웅에서 탈이 잡혔다. 그 터 안에서 모든 기운들이죠 그게. 거기서 탈이 잡히고 있었던 우마를 없앴던 격이 되었고 없앤다 하더라도 그 절차 안에서 어떤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사는 인간이 우리 사는 자손들이 그냥 없애버린 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정이 들어섰고 이 가정 명당으로 들어오는 부정은 임시 제자 문주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지금부터 거들어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선시로 가져가네. 송씨 명당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 부정행정을 거뒀다라고 하나 그 뒤에 선시 가정의 증조 할아버지 때 이렇게 타살같이 가고 나라에 이름 바쳐놓고 전쟁통에 돌아오지 못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청춘에 일찍이 무자오신 내가 되어서 돌아오며 돌아오지 못하고 혼백은 혼백대로 이북이다 중국 땅이다 다 걸어놓고 돌아오지도 못한 할아버지 제일 먼저 들어선다. 내가 들어서서 예. 오래전부터 늘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내가 들어서서 내 고를 한번 풀어달라. 맞습니다. 이렇게 알아달라. 원도 풀어보자. 예. 조상의 명도 풀어보고 우리 자손들 명 없어서 명도 지켜보자 하던 할아버지에 계신다. 그래서 너무나도 억울하다. 조상들이 앞을 써다 보니 그 터에는 그 터에 군에 예. 군인 인민군 동지, 내 동지, 조상은 뒤로 하고 제일 먼저 안 되겠다 이렇게 터에 지방령부터 먼저 모시고 올게요. 예. 에이, 나이 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네? 내가 누군지 아네? 알면 말하라오. 여기 터에는 터에는 이렇게 인민군이 내려왔던 터다. 네, 맞습니다. 맞나? 들어봤어요? 일본 때. 그래서 이북에서 넘어오고, 그래서 한국이다. 뭐 이렇게 6.25 전쟁터 같아. 뭐 어디 폭주 처리도 나고. 그런 지금 앉아있는 그 터에서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예. 할아버지 살아생전 때 50년 전이죠. 그 네. 터에서 벌써 50년, 70년이 되었지. 네. 엄마하고 본인들이 사는 시기가 50년밖에 안 된 거지. 오래됐다. 네. 이 선시 가정이 내려오기를 예, 예, 맞냐 안 맞냐 예, 내 터다. 그래서 할아버지 때 벌써 이미 이런 인민군이다 북한군이다 내려서서 예. 다 죽여버리겠다고 사살하겠다고 너를 너를 무슨 말만 하면 화가 나고 어떻게 죽여야지 하는 계획 잡고 맞냐 안 맞냐 서로가 총질하고 칼질했다. 우리는 칼만 안 들였지 벌써 죽인 거랑 똑같았다. 그래서 내가 들어서서 애미날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동지간에도 죽여버리고 형제 일신도 믿지 말아오 부모도 믿지 말라오 마음을 계속 죽어하셨는데 안 그러니? 제일 특히 먼저 제일 여기 많이 들어서서 오빠도 믿지 말라오 동생도 믿지 말라오 누나도 믿지 말라오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계속 주관이 맞구니. 막 이간질하고 막. 맞아요. 이간질하고 계속 기분 나쁘게 막 욕하고 저한테. 그러니 이렇게 타살같이 갔던 할아버지나 영가들이나 지방인들은 여기 다 와서 죽여보자 살려보자 죽여보자 살려보자. 예. 했던 것이고 조상들은 이렇게 지방인들이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꽁꽁 뒤에 묶여서 꽁꽁 뒤에 묶여서 제일 힘을 많이 썼던 격이 되었다 지방인들이. 아, 네. 그렇다 보니 이 가정 안으로 들다 보니까 거의 싹 다 식구들 다 이런 살의 기운 살기가 가득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기운들 풀어놓고 닦아놓고 네. 걷어가고 결기를 쳐줄 터이니 네.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네. 이렇게 이건 터예요. 예. 터를 말을 하는 것도 돼요. 예. 조상도 되고 돈도 되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가진 성씨가정의 손씨명당안에는 그 터주 안땅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벌도 들어와 있고 살도 들어와 있고 동토도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걸 낱낱이 이렇게 그 안에서 조상도 앉아 있겠죠. 허주들도 앉아 있겠고 그랬던 걸 낱낱이 분리해놨고 이거는 그러고 나면 조금 조금씩 점차점차 괜찮아진다는 거야. 일단 먼저 1차는 이렇게 했어요. 1차 하고 이렇게 나면 조금씩 조금씩 괜찮아진다 하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이 형제들이 난투극을 벌렸던 거는 예. 이렇게 죽은 조상하고 지방령하고 예. 그 터 안에서 난투극이 났고 예. 서로 죽이니 살리니 하는 그런 난투극 안에서 이런 기운들 때문에 본인들은 다 표적을 준 거야. 이걸 알고 가라, 닦고 가라, 풀고 가라 했던 거야. 네. 뭔 말인가 알아듣겠지. 네. 그래서 이 기운을 나는 버티고 나면은 조금 더 나중에 살도 벗기고 할 거지만 하고 나면 이건 소원 깃발이에요. 본인들이 각자의 할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예. 그래서 기도 정성 100일 동안 잘 하고 예.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각자들이 생각했던 거를 그냥 하지 마. 예. 본인들은 착각이 많이 착각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 제가 제일 심해 착각병. 알고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본인이 스스로 하면 안 된다고 이제는 무조건 물어보고 이행하고 또 물어보고 이행하고 하는 게 많이 중요할 것 같아. 그런 줄 알고 그리하가 짐작하시고 예. 1차는 이래 하고 자리 자정 잠시 할게요. 예. 오늘 뚜껑을 열다 보니까 우리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지금 조왕 하신에서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손들이 각자의 생각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벌전으로 인해서 먹어도 그 식욕 안에서 건강하지 못하고 잠을 자도 그 가정 안에서 편히 자지 못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벌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터 안에서 이렇게 소를 많이 키웠던 웅의 자리가 보였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로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없애버리고 싶으면 없애버리고 또 다른 걸 세우고 싶으면 또 다른 걸 세우고 했던 어떠한 벌들이 제일 많이 들어왔고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이 사례자 형제분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이렇게 판단 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격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조상이나 거기 앉아 있는 지방령들이 움직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 이렇게 신벌이 너무 강하게 내려온다. 신에서 주는 벌을 말을 하죠. 그렇게 위해서 이 선시 과정을 많이 위하던 신을 많이 위하던 과정이다 보니까 이 줄이 끊어지면서 신에서 대한 신에서 이렇게 주는 벌이 제일 먼저 들어오고 신에서 주는 살이 제일 먼저 들어온다. 그렇다 보니까 그 벌 안에서 이 과정의 첫 번째 조상들은 조상들대로 아우성이고 그 터는 터대로 이렇게. 그 조왕하신에서는 조왕하신대로 이렇게 아우성이었다. 예, 예,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신의 벌전 것도 내고 그 안에서 들어오시는 조상이 있으면 조상들 이렇게 모셔놓고 모시면서 어떤 벌이 맨 마지막에 들어와서 우리 자손들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아프게 하는지 지금부터 찾으러 가볼게요. 예, 예. 불리면 제가 후기를 잘...
자꾸 예. 전신과정이 많이 위하도 구릉대감내 아니시나 사대대감에 예. 사대봉천에 도상대감내 아니시냐 예. 오시그래 그 시그래 많이 빌어놨던 대감 할아버지 전신과정을 지키던 신령님이다 예. 이렇게 내가 들어서다 보니까 전신과정 우리 자손들을 돌아보니까 예. 이래 신의 벌점 많이 위하고 우리 선씨가정은 이래 선당, 그러니까 이렇게 모셔놓고, 가오신을 모셔놓고 많이 위하던 가정이다. 예. 산재는 산재대로, 용왕은 용왕대로 많이 빌던 가정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 줄을 다 끊어놓고, 빌었다가 내 모셨다가, 빌었다가 내 모셨다가 하는 격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의 벌전으로 자손들한테, 자손나비들한테 알아달라고 툭 치고, 알아달라고 이렇게 툭 치고, 예. 이 자손한테도 알아달라 툭 치고, 제일 먼저 아버지, 우리 저 큰 대주를 많이 친 격이다. 그래서 청춘에 일찍이 돈도 잃어보자. 안 그러냐? 돈 같은 돈 벌어보자고 아무리 움직여도 손가락 사이사이마다 다 새는 격이었다. 왜? 이 신을 빌어놨던 이 공로를 다 끊어놨고 알아달라고 다시 한번 이어보라고 했더니 너도 모르겠다. 이런 건 나는 없다고 묻어두고 덮어두고 한 격이다. 그러면서 이 벌전이 들고 신에서 주는 이런 벌이 들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듣는 귀도 닫아놓고 눈도 안 보인다. 사람하고 소통도 안 됐다 하였다. 그러면서 조상들은 왕래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선씨 가정에 죽었던 원만하여 오신 조상님, 한만하여 오신 조상님을 신도 귀신, 신에서 귀신도 넣었다가 왜? 너희들이 하는 일이 안 되면 이렇게라도 어디 가서 알아보고 신의 벌이다. 뭐 살이 들어왔다. 조상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라도 알고 가고 풀고 가라 했더니 아무도 몰라주니 제일 먼저 이렇게 신에서 역정이 나고 화가 나셨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선씨가정 손씨명당안으로 이렇게 대감 할아버지 이렇게 뭔가 살수는 살수대로 도상은 도상대로 풀 수 있도록 제일 먼저 문을 열어놓고 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고 지금부터 조상님도 들어오는 조상님이 있다 하며 이 제자 몸 수준으로 애고 가고 풀고 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선씨 가정의 증조부 할아버지 아니시냐? 예. 타살같이 갔던 할아버지 아니시냐? 예. 이렇게 먼 타국에 왔다 갔다 하던 왕래하던 할아버지 아니시냐? 예. 증조 할아버지, 무자 할아버지 이렇게 타살같이 가고 객사원 내가 되고 무자 무원 내 아니시냐? 예. 이렇게 억울하다. 내 한번 알아달라고 풀어달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각 우리 조상 자손들한테 타고 들어서 억울한 마음도 주고 깝깝한 마음도 주고 내 예. 네, 이렇게 타살고에 매여 있으니 이렇게 깝깝하기 짝이 없고 외롭기 짝이 없고 그렇다 보니 이곳도 한번 풀어보자고 이 자손들한테 낱낱이 스며들어서 외롭다 서글프다 내 가족이 내 가족이 아닌 것 같다 서로 억울하다 원진다 한진다 하는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줬다 오늘에서야 이렇게 오늘 내 자손들 만나서 풀고 가고 닦고 가고 이렇게 타살고의 억울한 고는 내가 오늘 낱낱이 풀고 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시란다. 조모 할머니. 아가 할머니 아가. 서씨 가족의 조모 할머니. 그래, 약을 먹었는지 자살을 했는지 목이 따갑고 속이 미식겁다. 늘 너에게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 주고 나도 살아 생계를 잘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이 마음 풀리지 않았다. 우리 성녀도 아무리 살아보려고 노력 안 했던 거 아니다. 안 그러냐? 오늘 이렇게 불쌍하다고 내가 이렇게 가시선이 되어서 내 자손이 많으니 많이 아팠냐 많이 힘들었냐 깜짝같은 내 손자야 불쌍한 내 손자야 이놈아 그래도 살아보려고 마음 먹고 살아야지 네가 고기 먹고 이만 바로
돌아섰었어야지. 왜 죽고 싶다는 마음을 계속 갖냐. 이러다가 내 손자 목이라도 메고 죽을까, 양이라도 털어먹고 죽을까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눈물 짓고 들었었던 할머니다. 매일같이 화만 냈겠냐, 너도 뒤돌아서서 혼자 눈물 짓고. 가정 안에 좋은 할머니를 이렇게 풀고 가고 닦아갈 테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세요. 아까 말했던 고무자, 고무자 이렇게 이북으로 이렇게 다시 건너갔다가 돌아왔다가 건너갔다가 했던 고무자. 나도 청춘의 일찍을 가다 보니까, 꽃 같은 시절에 가다 보니까, 예. 그냥 꽃같이 이렇게 썩고 있는 너를 보면 너무 안타깝고. 근데 그 형님이 뭔가 돌아가신 거야, 아니면. 처녀한테 결혼 안 하지? 그래. 내가 결혼을 안 하니까. 내가 처녀에게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남자에도 목을 때 메어보고, 사랑에도 목을 메어보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 저 부인 내가, 우리 저, 동근순이가 내가 어디 가서 물어보니 옷이라도 한번 받아보려고 여기 앉아있으니 딸 고쳐보니라고 무당한테 갔더니 그래라 이렇게 혼신에 결혼이라도 해주라고 해서 내가 밥도 얻어먹고 옷도 받아먹고 근데 그 재미가 너무나도 재밌었다. 내가 때로는 신이라도 받들어 놓고 내가 신도 둔갑했다가 여기 가서 귀신으로도 보였다가, 콩으로도 보였다가 했었다. 그래도 고맙다. 이렇게 오늘 풀어놓고 가고, 오늘 닦아놓고 가고, 내 청춘에 한된 거는 이거를 풀고 가고, 자살고도 내가 풀고 가고, 이 고모가 자살을 한 것 같다, 이 고모 역시도. 그러니 이렇게 자살고도 내가 풀고 가고, 청춘에 대해 원한된 거, 원한 것도 풀고 갈 테니. 그리하라 생각해라. 예. 불어놓고 나머지 또 들어오는 게 있다면 또 찾아볼게요. 예. 자 오늘 선씨 가정 안에 아까 선생님이 집에 갔듯이 서주를 돌아보다 보니까 아궁이를 막은 격이고 아궁이가 나간 격이다. 예. 조왕하신에서 이렇게 많이 화가 나셨다고. 네. 벌이 내려졌다. 네. 그래서 이 동토 안에서 주방에서 조왕에서 이렇게 아궁이를 드러내면서 일어났다. 아궁이라는 거는 모든 걸 그러니까 구멍구멍을 말을 해요. 탈이 생기다 보니까 서로 간에 소통이 없고 가족 간에 소통을 해도 제대로 되지 않고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누나는 누나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각기 생각들을 가지고 각기 말을 한다. 맞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뭐 밥숟가락 갖고 시작한 게 다른 곳에 가 있다 이야기가. 맞잖아.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벌전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집안 안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틱, 장애 그리고 이 안에는 분명히 간질로 되어 있는 아들 자손이잖아. 이랬던 저랬던 선씨 가정이 자손을 태어났잖아. 이렇게 병을 가지고 태어나게 한다. 선천적인 게 아니라. 왜 여기에서 그 시점에 어떤 탈이 생기고 아궁이의 탈을 맞고 나서부터는 여기에서 볼이 탁 살이 탁 때리고 나서부터는 딸아이도 그때부터 무언가가 보이기 너한테는 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다 보여줬을 거야. 꿈으로 보여줬든 눈에 뭐가 보이게끔 했던 그 시점에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 버렸다. 그러면서 그게 쌓여왔던 게 그 다음 자손을 너한테 처음 줬단 말이야. 그잖아. 우리 아들한테 첫 자손을 줬다고 이 다음 세대를. 근데 그 첫 자손한테 또다시 이런 벌이 또 때려졌다. 이 조왕하신에서 너무 화가 났고 아궁이에서 아궁이를 손을 대면서부터 어떠한
진행을 하지 않고 무당을 불러서 뭐 어떤 이렇게 방서를 한다든지 빌어놓고 한다든지 하는 어떤 의식이 전혀 없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신에서 많이 때린 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벌이 되었든 소통이 안 되는 게 되었든 질병이 되었든 일어나는 시점이 이런 벌 안에서 아궁이 집 안에 털을 움직임에서부터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지방령이 같이 움직인 격이다. 지방령이 같이 움직인 격이다. 조상이 먼저 제일 먼저 들어섰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지방령도 움직이고 살수 안에서 그렇다 보니 각기가 살기가 가득 찼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소통도 안 되니까 각자의 생각 안에서, 각자의 마음 안에서 서로를 죽이려고 한다. 그랬던 기운들 오늘 다시 한번 걷어주고 닦아주고 낱낱이 뺏겨줄 테니 그리하라 짐작 하시랍니다. 아이고 내가 오면 문제를 하나 가면 간 줄 알겠나. 이 터주명당 안에 조항하신 내가 아니더냐. 아궁이 심령이 아니시냐. 답답하고 속이 터지고 사암질을 하고 여자가 안 그러냐? 뭐 아버지도 니 밑에고 일찍 구석은 아래위가 다 박혔다. 그래서 내가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친경이 되었고 이 아궁이에서 내가 좀 노하였다 이 말이다. 그렇다 보니 이 아이한테는 헛게 보이게끔 만들어 놓고 헛소리가 들리게 하고 헛말이 나오게끔 하고 헛생각을 하게 하고 헛마음을 먹게 하고 내가 조항신에서 가서 다시 한번 이 기운을 줄 때에 너희 집은 나가라. 집을 나가라고. 털을 나가라 이 말이다. 이사를 가라 이 말이다. 벌써 돌아섰다 이 신할머니가. 이 집을 지키는 할머니가 등을 돌리고 이렇게 돌아서다 보니까 은기가 가득 차게 되었고 왜 그래도 이 할머니가 지킬 때에는 그 집에서 먹어도 다 안 아프고 하목을 이렇게 하목이 되었는데 식구들끼리 이 할머니가 돌아서고 나서부터는 이 집안의 기운이 은기만 가득 찬다고. 그래서 아니 좋은 기운들만 안 이렇게 맴도니 이 집을 이사를 하든 뭘 하든 식구들끼리 운운 조화를 해서 하면 되겠다 이 말이다. 자 두 개만 뽑아보자.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 조항신을 지키는 그만 할머니 오셨지. 하얀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이 동서남북 집안에 있는 동서남북 기운들을 막았던 할머니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한번 내가 준 기운들은 벌은 잠시 오늘이라도 벗겨놓고 가고 하나만 더. 그러니 식구들끼리 잘 이거는 터도 말을 해. 이 집을 지키는 성주도 말하고 조상도 말하고 그랬던 기운들 내가 낱낱이 오늘 다시 한번 벗기고 갈 테니까 그리 알아 짐작하고 식구들끼리 다 이야기를 잘 해서 집을 옮기든 안 그러면 이 형제들끼리는 조금 분리해서 살아. 알았지? 분리해서 좀 살으라고. 그래야 각자의 기운들로 사회생활 조금 할 수 있어. 소통도 조금 할 수 있어 그때부터는. 알았지? 아이고 보자. 너는 안 아프게만 해주면 되냐. 사실은 아픈 것보다 네가 즐겼다 안 그러냐. 이제 앞으로 즐기겠느냐 안 즐기겠느냐. 네가 그 마음을 먹으면 이제 앞으로 확 더 보여줄 것이고 또 귀신나부랭이다 신나부랭이다 알려고 할 때는 그때는 이제 한 미친년이 되어가지고 또라이 돼가지고 이 웃을 해도 정신 못 차리게 만들 거니 그리 알아 짐작하고 그때는 확 정신병원을 넣어라. 안 그냐? 잘 들었냐? 각자의 할 일을 하고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생각도 분리해서 주고 몸도 마음도 분리해서 준다. 뭔 말인가 알아듣지. 그래서 이렇게 직장으로 돈 벌러 나가게 되면 이렇게 네가 원하는 거 저 아이 저거 키운다고 고생한다 이 눈치도 봐야 되고 저 눈치도 봐야 되고 안 그러냐. 엄마한테 맨날 쳐내버려 놓고 내가 뭘 안 볼 줄 알았냐. 내가 그 집에서 일어나는 거는 내가 다 보고 있다. 요 놈아 요 집구석은 요 놈하고 요 년이 문제다. 맞냐 안 맞냐. 맞습니다.
그냥 서로가 잘못되었단다. 서로가 내 잘못이 아니고 네 잘못이다. 네 잘못이 아니고 네 잘못이다. 그러니 둘이는 손잡고 앞으로 운동 열심히 하고 일 직장 나가도록 예. 그러고 나면은 백일 안짝으로 조금 조금씩 너희 집에 기운을 열어줄 테니 밖에 잠은 잠대로 잘 수 있게끔 예. 조금 마음이 편하게끔 해줄 테니 예. 그동안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기도하러 올 수 있으면 쌤하고 통화해서 기도도 하러 오고 그렇게 하면은 괜찮아지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그래 놓고 오늘 상담실에 자리 잡게 할게요. 오늘 눈 뜨고 쌤 봐라. 바로 해서 눈을 뜨고 쌤 보자. 아프지? 선생님 이렇게 혈이 많이 막혀 있다고. 쌤 눈 못 마주치더라도 이렇게 마주치고 있어. 자꾸 눈을 피할 거야. 쌤 눈 봐. 할머니, 조모 할머니. 이 제자가 억지로 보내면 안 되잖아. 할머니 스스로 나갑시다. 예? 하나, 둘, 셋. 고모. 자, 이제 우리 고모도 갑시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서 여기 이렇게 오랜 세월 있었다면 오늘 제가 그 길도 문을 열어줄 테니까 다 우리 이 조카 몸에서 분리하고 떠납시다. 알겠지요? 응? 하나, 둘, 셋, 갑니다. 하나, 둘, 셋. 가라고 해. 너가 뭐 마음으로 가라 하셔야지 같이 나온다. 가라고. 속으로. 후! 아파, 등 같은 거. 아파. 자, 쌤 보자. 그래, 할아버지가. 자, 오늘 할아버지 형제자 군에 가신, 군에 가서 돌아가신 분. 자, 오늘 이제는 가야 됩니다. 하나, 둘, 셋, 한번 갑니다. 예. 하나, 둘, 셋. 치가 만진 자리가 아플 거다, 김주야. 근데 여기 알아서 막 가려. 올라 오기. 엄청 많은 것 같아. 고모 얘기할 때 많이 안 나와, 생각보다. 자리 원래 안 나와. 쌤이 풀었잖아. 일부는 발음을. 쌤이 아까 몸으로 감았잖아. 근데 남은 흔적이 있을 거 아니야. 쌤 몸으로 걷어왔잖아, 아까. 그러면 남은 흔적이 너한테서 나온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듣겠나.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자, 다시 서봐봐.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 몸으로 잠재되어 있던 거 조상도 살도 신의 벌도 이렇게 잠재되었던 거, 수장되어 있던 거는 낱낱이 오늘 이렇게 풀어서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릴 거야. 이래 놓고 일주일 동안 계속 속이 미식거려서 토하거나 아니면 설사를 하거나 네가 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표적을 줬을 거야. 요 며칠 상간 이렇게 날 잡아놓고 몸에 표적을 줬다고 아프거나 그러니까 구멍으로 나가게 되거나 어떤 기운들을 보여줬어. 그랬던 거 오늘 이 아이를 통해서도 며칠 상간에 속임이 있을 거거나 설사를 하거나 계속 그럴 거야. 그럼 한 일주일 정도 그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니까 그리 알아짐작하고 그리고 일주일 상간 계속 뱉어. 계속 나오면 계속 뱉어야 돼. 일주일 상간 너희들 형제들끼리도 다툼을 하면서도 나갈 때나 그래 내 나간다 라고 탁 치고 나가 귀신들이. 그러면 다툼을 넣는다고. 근데 절대 싸우지 마. 알았지? 절대 싸우지 마. 아, 귀신들의 요작이었구나. 이런 일이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너가 무시해버려. 그런 마음이 들을 때. 잠시 이렇게 하면 잡아주세요. 아니, 쌤을 생각해, 그냥. 그냥 생각을, 그냥 쌤을, 열당 쌤을 그냥 탁 생각을 해. 그러면 괜찮아져. 이 마음을 또
조조 안 찾이고 또 안 찾이고 하거든. 알았지? 네. 그리고 저 아이는 며칠 상관 자꾸 저럴 거야. 한 일주일 정도를. 어, 두 개만. 그래서 쌤이 어떻게 시켰지? 저 아이 어떻게 운동도 시키고 해라는 거. 네. 같이 해. 네. 그러고 나면 괜찮다. 네. 알았지? 네. 그래갖고 마무리 칠게요. 집에 구슬하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신의 벌이 제일 먼저 들어와 있었고요. 맨 마지막 그 안에서 어떤 조상도 있었고 어떤 그 지방년도 있었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조왕하신에서 화가 제일 많이 났어요. 이렇게 아궁이를 손을 대거나 아궁이에 탈이 나거나 그리고 아궁이를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건들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일 먼저 탈이 들어와서 아이들한테도 아프게 하고 뭐 틱 증상을 준다던가 어떤 이렇게 벌이 들어왔다고 하죠. 그 동토 안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게 되거나 잠을 못 자게 하거나 아니면 틱 증상 아니면은 내 간질 그리고 서로 간의 다툼 그리고 소통이 안 되게끔 입을 닫게 하거나 아궁이라는 거는 눈에 모든 구멍구멍을 말을 하는데요. 이 구멍을 제일 첫 번째 닫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는 물이 똑같은 물건을 보는다 하더라도 다 각기 다르게 보면서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화도 다르게 나올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소통 전혀 되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아궁이에 탈이 잡힌 거 이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신의 벌이 제일 먼저 들어오면서 이렇게 신에서 이 가정을 지키는 신명이 눈을 감다 보니까 조상령이나 지방령이나 허주, 허신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마무리에서 어떤 이렇게 아궁이를 건들면서부터 동토에서 탈이 난 거죠. 그렇다 보니 이렇게 신도 귀신도 그리고 이런 벌도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안 생기는 병도 생기고 안 싸우는 어떤 기운의 그 기운 때문에 이 가정들 좀 불화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각자 본인들의 생활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들들은 아들대로 조금 나가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따님은 따님대로 조금 나가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따님의 같은 경우에는 홀로 생활을 하기에는 조금 힘이 들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들 두 분은 조금 분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나가서 각자의 생활을 각자의 집을 가지고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따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 가정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직업을 가지려고 좀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 많은 운동을 조금 많이 해서 본인의 활동적인 기운들을 좀 상생한 기운들을 본인 스스로가 조금 모아야 하는 그 노력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례자가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도 조금 많이 괜찮아질 것 같고 근데 시일은 걸리겠죠. 귀신도 어떻게 조상도 가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요. 그동안에 이 제자도 많이 노력하고 또다시 집안에서 제가 뭐 신당에서 빌 수 있으면 빌어서라도 이 가정이 조금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기운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